쉬지 않습니다. 아무리 저보고 보기 싫다고 해도 보기 쉬지 않습니다. 도대체 너는 산삼을 먹었냐 녹용을 먹었냐 하지만 저는 먹을 거라고는 오로지 애국의 피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 보면서 이제 추워지는 겨울이 오면 어떡하겠느냐,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애국의 피는 추우면 더더욱 뜨거워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오늘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 이상한 사람들 160명이 방북단인가 뭔가 이상한 걸 만들어서 북한에 갔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들어보면 구역질라는 이름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이자들이 북한에 가는데 민간교류라는 이름을 달았으면 너가 돈을 갖고 가야지, 왜 우리가 내 세금을 갖고 가느냐 이놈들아. 이런 자들을 우리가 용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탁할비다 업무 처진비다 나랏돈 짐어들어 펑펑 쓰다가 이제는 안 되니까 북한에 김정의 똥구멍 보러 가는 이놈 우리 새끼들이 왜 국민의 세금으로 북한을 가야 됩니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를 망라하고 한 나라가 전 세계에 버금가는 최고의 기술을 하나 만드는데 적어도 4, 50년씩 걸린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가 세계 최고의 기술로 올라서기까지가 적어도 40년, 대한민국 자동차가 세계 반열에 올랐을 때 그 기간이 불과 40년. 그러나 전 세계 어디도 따라올 수 없는 원자력 발전의 기술은 30년 만에 만들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기술자도 넘볼 수 없는 우리만의 이 최고의 기술을 문재인 정권은 엉터리 탈원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한순간에 버려버렸습니다. 명색이 10년 후 천이 됐죠. 앞으로 20년 오면 3천조 시장을 국민의 사람으로 버렸습니다. 그런까지 원전이 생기고 난 이후에 원전 사고 한 번 없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원자력을 대통령과 그 무지묵지한 참모들이 머리가 나쁘면 나한테 배우러 오든지 자기들끼리 탈원전이라는 이름 하나의 원자력을 버려버렸습니다. 널 버렸으면 자기들은 전기를 쓰지 말아야지. 그리고 무슨 태양광 전진과 무슨 이상한 풍력발전소를 만들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밀리기와 같은 숲을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산채를 모조리 파뒤져서 온통 환경오염 물질을 거기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용서할 수 없잖아요. 나라의 엄청난 재산을 어떻게 함부로 이렇게 마구잡이로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도왔으니 됐던 최순실 씨가 무슨 연설문을 고쳤다느니 아느니 이 엉터리 가짜 뉴스를 떠벌려서 오늘날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어 놓고도 이것도 모자라서 명색이 대한민국의 총리라는 이낙연이가 국민들의 세금을 들여서 자신의 연설문은 소설가인가 뭔가 이런 자들에게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내가 썼어 내 글을 좀 보여달라는 게 이게 큰죄입니까? 아니면 모자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야 내 연설문을 써달라 이래서 돈을 주는 이게 문제입니까? 탄핵은 이낙연 총리가 당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법을 뒤져봐도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이 형평성의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의 지 멋대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 6일 구미를 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겠다는 장범가는 구미시장이, 아니 일개 구미시장이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의 흔적을 지운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시장 하나가 박정희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려면 대한민국이 없어져야 흔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도 못 지우는 박정희 대통령의 흔적을 어떻게 콩할 만한 구미 시장 한 명이 어떻게 그걸 지울 수가 있겠습니까?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역사를 절대 거슬리지 않습니다. 내가 쓴 잘못된 역사든 내가 쓴 잘 쓴 역사든 대대손손 물려가서 적어도 200년 후 300년 후 그때 우리 후대가 보고, 아 그때 이 역사가 진짜되겠구나, 이렇게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지 모조리 대한민국을 붉은 물로 물들이는 이런 역사를 가만둬서 되겠습니까? 막아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존과 권리관 이런 거 하나 짓는 걸 그걸 정신을 못 차리고 막아보겠다고 나를 중단한 구미시장을 보면서 제가 그래 너희들 그렇게 잘났다는 좌파 대통령 김대중의 기적들은 몇 개나 되느냐 제가 찾아봤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그 기념관 하나 짓는데 결국 2-300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김대중 이름을 달고 지금 전국에 산재 있는 이 기념관 다리 뭐 다 따지니까 돈이 엄청납니다. 혹시 수학 잘하신 분 계산해보세요. 김대중 대교 1420억원, 김대중 컨벤션 센터 785억원, 김대중 제2컨벤션 센터 560억원, 그리고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 사업비 약 200억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나라 돈이 썩어 빠졌습니까? 밥한끼 제대로 못 먹는 그 굶주린 시대를 오늘날 불러서부터는 이렇게 잘 만든 대통령의 기념관을 무시해버리고 북한에다 돈을 퍼주고 그 퍼준 돈으로 핵이 됐어 우리 머리에 와서 우리 목에 칼 겨누고 있는 이런 무지막지한 대통령의 기념관을 짓는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말이 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저는 참고로 잘 모릅니다. 감옥에 가서 한 1년 넘게 있다 봤더니 대통령이 아직 누군지를 몰라요. 아시는 분은 좀 저 카톡으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 강단 있습니다. 제가 연락만 잘했으면 지금 미국 가서 좀 대화를 하고 올 텐데 아는 게 제가 일본어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민주주의 같아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입니다. 오늘 11월 6일날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가 끝나면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마지막 남은 그 강단이 여러분 눈에 보일 것입니다. 김정은이 너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손에 맞아 뒤질 것이고 한 사람 또 있는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네, 다 알아 벌써. 여러분이 지금 한 분 한 분 이렇게 모여서 곳곳에 흩어서 오늘은 태극기를 들고 이렇게 아픔을 삼키고 계시지만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시던 통합 집회의 태극기 집회가 이제, 아이고 이거 얘기해야 되나? 10월 하여튼 꽃대쯤 돼요. 각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제는 같은 태극기를 들었던 우리끼리는 절대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우리 스스로 용을 하면
저 좌파들이 씩씩 웃습니다. 어떤 이유가 돼도 그리고 여기 어린 나이들 저 우리 김아림 저 연사처럼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무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 되려면 우리는 절대 오늘 같은 이런 애국심을 1초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모아서 우리의 결기를 보여주고 그 결기가 우리는 너희들처럼 정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로지 애국심만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음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많은 좌파들이 오로지 저희들 눈에 보이는 그 정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들과는 달리 오로지 나라만 생각하셨고 대한민국만 생각하셨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갈 저 어린 아이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이런 아픔이 대한민국에 왔으면 안 됩니다. 다시는 여러분 가슴 속에 피눈물 나는 오늘과 같은 이런 역사는 다시 왔으면 안 됩니다.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이 한강을 이루는 이런 우리 역사에서 끝내야 됩니다. 어렵고 아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모르는 저 젊은 세대를 욕할 언젠가는 그들이 우리와 똑같이 태극기를 들고 20년 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저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저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누나, 언니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저렇게 태극기를 흔들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울지도 마시고 이제는 합병도 걷어내시고 이제는 관절염도 치료하시고 우리 모두가 자 강남원에서 저 서울역까지 모두가 태극기를 들고 그래 우리가 언제 흩어져서 태극기를 들었느냐 이제 하나된 모습으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바라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이렇게 목소리를 질러도 목이 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야 그래도 감옥에서 나오더니 얼굴이 좋아졌구나. 얼굴이 좋아진 건 맞습니다. 제가 그저께 건강검진에서 용종을 하나 떼었는데 3일간 죽만 먹고 나와서 이 정도인데 밥이라도 먹고 나와서 마이크가 깨지지 않겠습니까? 밥, 죽, 한 달을 안 먹어도 애국의 피만 마시고 있으면 힘이 철철철철 납니다. 지금 예상컨대 앞으로 11월이 넘으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곤두박질 쳐서 우리가 아닌 20대, 30대, 40대 저 지방으로부터 만나져온 대한민국의 경제 그리고 큰 건물, 작은 건물, 동네, 골목 할 것 없이 망가지는 소상공인들 그리고 직장에서 일을 하되 그 직장이 망해서 월급조차도 받지 못하는 젊은 청년들이 머리에 띠를 메고 한 손에 태극기를 들고 내가 속았구나, 내가 속았구나 아, 내가 왜 촛불을 들었던가 아, 내가 왜 문재인을 찍었던가 이렇게 가슴 치면서 사절까지 부르는 그 애국가를 따르면서 눈물을 흘릴 날이 곧 다가옵니다. 두고 보십시오. 하늘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만 본 게 아니라 부처님도 보고 마리아도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여러분과 같은 이런 애국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하늘까지 전해져서 하늘이 노하면 뭐가 옵니까?
모르구나. 벼락이 어떻게 그 벼락이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오늘같이 잘 사는 대한민국을 김정은의 악어리에 채우려는 저 붉은 무리들에게 정수리의 벼락이 떨어진 것을 기도합니다. 더 할까요? 너무 하면 배가 고파서 안 되고 지금 우리 또 사회장 기다리시고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가슴 속에 있는 울분을 전부 배에서부터 땡겨올려서 가슴으로 갖고 오십시오. 그리고 제가 외치는 그 부호에 따라서 입 밖으로 내뱉으십시오. 그 여러분들이 내뱉는 이 화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느님께서 그거를 핵폭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저 김정은의 대갈통을 박살낼 것이고 또 하나는 저쪽이네 갑니다. 저도 그 강단이 있고 저도 이 기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갈 거라 생각을 하고 자 제가 한마디 하면 따라하시면 됩니다. 위장 평가 이르면 여러분은 영어도 좀 해야 돼요. 트럼프가 들으려면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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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웃이라 하는데도 아버이 이러시면 안 돼요. 위장 평화 잠깐 지금 아웃이라 그랬길래 아웃 이런 사람이 있어. 다시 해봅니다. 위장 평화 위장평화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계시는 피켓 하나하나 여러 태극기와 성조기 그리고 맨손으로 흔드는 연방제 통일을 반대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 오늘 같은 좌파적인 이런 납품이 다시 오지 않기를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면서 다시는 이런 무리들에게 대한민국 젊은이들이여 속지 마라!